이재 씨인가요? 아, 이민우 씨가. 아, 그 푸른자리 가면 지용우 씨는 어떻게 돕니까? 약간 지용우 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말을 걸어와요, 먼저. 어머, 지대근 씨, 안녕하세요. 한 번은 이제 여름에 한 번은 이제 나시 이제 민소매를 기다란 민소매를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멤버들과 함께 클럽을 한번 놀러 갔었어요. 춤을 좀 춰서 그런지 땀이 젖었더라고요. 예. 싹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딱 앉아 있는데 하필 또 그때 조명 아래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느끼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있겠죠. 오랜만에 예. 클럽을 갔는데. 예. 사람들이 제 얘기로 수군대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드래곤이다 네, 네. 저희 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이런 쇼파? 그렇죠, 쇼파 같은 거. 쇼파에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쇼파에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굉장히 멋있게 나름 폼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근데 딱 정말 이렇게 조명도 딱 저에게 떨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빛도 잘 받고 멋있게 이렇게 아, 여기까지 멋있어요. 멋있는데. 의욕 썼는데, 문제는 민소매였어요. 알아봤더니 제 민소매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한 칸씩 옆으로 옮겨졌어요, 민소매가. 근데 정말 멋있게 진짜 한 30분 동안. 이렇게 거예요? 네,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아, 좋습니다. 토크 좋았어요. 아니, 지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클럽을 그 당시에 놀러 갔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때 클럽을 주름 잡았었는데요. 알죠, 알죠. 한 번은 클럽에서 저희가 섹시댄스를 쳐서 전진 씨, 에릭 씨, 민우 씨가 1, 2, 3등을 나란히 해서 아, 진짜? 요즘 친구들은 클럽 가면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를 표출하고 싶어요. 전진 씨가 고급 컴포넌트 오디오를 받았다고. 전진 씨 너무 뵙고 싶어요. 정말 선배님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폰 카메라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폰 카메라가 있었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설이 돼요. 야. 예. 저, 지용 씨가 볼 때는 빅뱅은 신화에 가깝습니까? H.O.T.에 가깝습니까? 신화와 H.O.T.가 섞여 있습니다. 예. 멤버 따라 틀린데. 아,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멤버 안에서 신화 같은 분은. 네. 신화 같은 분들은 누굽니까? 신화 형들 승리. 라인은 승리, 탑, 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성이, 태양이는 H.O.T. 선배님들 라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대성인가? 저 지금 현존에 있는 그 남자 그룹들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신화 선배님들 얘기는 전설이에요, 전설. 어떤 전설? 괜히 두렵네요. 전설. 어떤 전설이죠? 아니, 솔직히 저희는 겁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한번 막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빅뱅 입장에서 드리 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양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이 아빠 스케줄 가야지! 안 간다고! 이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안 간다고. 예전에 탑 씨가 여기 내가 아니다! 여기 계산된 팀이에요. 탑 팀 매니저가 탑 형을 깨러 갔어요. 방문을 두들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탑씨 어디 계세요? 가셔야 됩니다! 어떡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화장실에 샤워하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못 찾았어요. 탑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세요? 저 스케줄 안 가요? 탑씨 어디 계시냐고! 저 집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토스 갑니다. 김동완 씨 받으세요. 잘했어, 승리. 승리 잘했어. 네. 에릭 씨도 욕조에서 자주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요. 에릭 씨는 저희 놀래키려고.